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전 파트를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오늘 코드 입력을 해서 가입을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전 및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이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KYC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 완료하신 다음에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눌러서 이전을 진행해주세요. 페이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고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컨펌을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나 모바일 를 눌러서 핸드폰 번호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한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확인해 주시고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면 기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프로필 접속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버튼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해주시고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있는 거 확인해주셨다면 신분 인증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을 하고 컨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아더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보안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 설치를 해주시고 접속해주셔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면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게 해주시면 OTP의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금부터 해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라서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바이비트로 자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트론이랑 코인을 송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을 입금하기 위해 바이비트 지갑 주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짓이라는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면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knowledge 버튼 눌러주시면 주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에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 말고 빗썸이나 다른 국내 거래소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들어오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트론을 검색을 해주셔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할 만큼의 트론을 매수를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 탭을 눌러주시고 좌측에 매수한 트론을 확인을 해주세요.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 원하시는 만큼 입력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을 텐데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바이비트 화면 바이비트로 돌아오셔서 상단에 트레이드를 눌러서 팟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면 코인을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현물과 선물 두 가지의 매매를 모두 하실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처럼 사고 팔기만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BTC USDT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여러 종류의 코인이 나오는데 저희는 트론을 팔아서 USDT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검색란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DT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버이와 셀이 나오는데 저희는 팔아야 하니까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파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현재 가격에 딜레이 없이 바로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켓 누른 다음에 수량을 뜻하는 밑에 있는 이 원을 우측으로 최대로 당겨주셔서 셀 TRX 눌러주시면 테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론을 테더로 바꿔주었다면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선물 계좌로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상단에 있는 데리베티브를 눌러주시고 펄페추얼로 넘어와 주세요. 선물 거래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from에는 스팟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to에는 데리비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all 버튼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컨펌 버튼 눌러서 현물 계좌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곳에도 베팅을 하실 수가 있고 내려가는 곳에도 베팅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레버리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지션을 잡기 전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좌측 상단에 F를 클릭하셔서 코인을 고를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인디케이터는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매매법 강좌에서 많은 보조지표가 쓰이니까 필요에 따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지표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는 몇 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 및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클릭하셔서 고점 혹은 저점끼리 연결을 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눌러서 움직이실 수도 있고 휴지통 모양 눌러서 삭제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서 저희가 투자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려우시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진 모드 우측에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현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밋과 마켓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세요. 저는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보았는데요.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스는 현재 시장가, 니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요. 이 청산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손절가를 세팅하면 직접 주문을 취소하지 않아도 해당 가격에 자동으로 포지션이 취소가 됩니다. 우측에 있는 DSL 밑에 있는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인데 여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설정을 해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익절가와 손절가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우측에 Close By 밑에 있는 마켓을 눌러보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서 포지션 종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종료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켓 눌러주신 다음에 시장가로 설정을 해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포지션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데리베티브로 들어가셔서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포먼스 있는 부분에 ROI와 승률, 수익 금액 등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레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나 밑으로 내려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베스트먼트에는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모드 세팅을 눌러보시면 스마트 커피 모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모드를 눌러서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세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바이비트는 무조건적으로 카피 모드를 바꿀 수는 없고 몇몇 트레이더는 자신만을 따라오게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바꾸셨다면 추가적인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 진입할 때 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해주시면 되겠고 레버리지 세팅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좌측은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중간에 있는 이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를 하는 거고 가장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맥스 포지션 마진퍼 컨트랙트는 한 거래에 최대 몇 달러까지 진입을 할지 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 등등 설정해주시고 카피 나우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는지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계산기인데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년 뒤에 13억 7천만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카피 트레이더를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도 살펴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런 트레이더 찾아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 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하셔야 최대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